축하드립니다. 축사 시간이니까 그 어떻게 뭘 축사를 해야 되나 축하를 해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사도행전 3장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따로 세운 바 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꾼들이 많았지요.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라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첫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리고 2절에 내려가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마 내문 권사님이 주소원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으셔요. 주소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의 목양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. 이름이 주소원 여기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거시기 한데 처음에 그 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주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어디서 주소 왔어요? 농담으로 그랬는데 참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. 주소원 교회에 하나님의 소원이 계실 텐데 네 분 권사님에게 따로 소원이 계셔서 뽑아 세운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. 그 뽑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부를 뽑을 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뽑았어요. 주소원 교회 안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누가 뽑았어요? 그 구성원들이 뽑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뽑힐 수도 있는데 너를 뽑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너를 하라고 좀 나아 보여서 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또 잘해보라고 기대를 모아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전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박영선, 유순숙, 김숙, 이정혁 이름이 성이 가깝다나요. 그래서 권사님 부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. 이게 같으면 좀 헷갈리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항희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뭐 국제연합총회 전 총회장 그런데 총회장님이 또 두 분이나 더 오셨어요. 보니까는 인지기도를 하는데 한인교회협의회 제가 총무할 때 회장하셨던 김종국 목사님이 또 뭐 보니까는 이병준 목사님 그리고 제 전임 또 축사를 하면 제가 현재 회장인데 한 사람이면 되지 또 전임 또 회장님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좀 그래요. 참. 그런데 그만큼 이 윤 목사님의 이게 인맥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. 이 주소원 교회를 향한 이 지역 사회가 보는 시각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. 그만큼 기대가 크고 격려가 있고 응원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 이 네 분 권사님 이 성의 성함도 각각 다르고 참 멋있어 보이고요. 이런 점에서 각각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지 않겠는가. 네. 그 기대를 품게 되어져서 축하를 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